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네. 살기 편할까? 눈치 빠른 사람이 예, 예. 세상 살기 편할까? 예. 그것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우리 이상민 마담님께 네. 드릴게요. 아, 나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눈치를 아, 배웠다. 슬퍼. 눈치밥. 제목이 되게 슬프세요. 슬퍼. 아, 저는 너무 눈치가 빨라서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너무 빠른 건 사실 눈치 없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어릴 때부터 눈치밥을 먹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눈치가 빨라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뭐 하숙 자취 이런 세월이 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자취방이나 하숙 집에 가면은 내가 끓여 먹고 내가 밥을 해 먹으면 되지만 친척 집에 얹적 살 때는 그냥 주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밥 차려주면 얻어 먹고 안 주면은 그냥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 형편이 다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망하면서 어려워지니까 형편이 좀 어려운 집에 제가 이렇게 얹혀 살게 됐어요. 그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저를 이제 그 밥에 비해서 모자라니까 제가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저를 이제 어느 집에다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가서 그것 좀 가져와. 그럼 보통 그 시간이 5시 반쯤 되는 이제 그 시간에 그러면 걸어서 그 집에 가면 한 6시에서 6시 반 뭐 그 정도 거리쯤에 되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좀 갖고 오라 그러면 이제 맨날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가면서 사실은 배가 좀 고프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딱 도착을 하면 이미 그 집은 식사를 차려서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먹고 나서 치우는 그 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옛날에 일찍들 밥 먹었으니까. 예. 밥 때리러 치우는. 예. 그렇게 딱 가면은 그냥 밥 안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 네. 그러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데 밥 먹었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야, 그렇지. 그대가 예, 예. 아, 질문이 진짜 다르구나. 예, 그러면 아, 진짜 다르구나. 제가 아니요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었지 그런데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먹고 왔으니까 또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래 우리 밥 먹고 잠깐만 앉아 있어 이제 그래요. 그럼 이제 후다닥 먹어 치우시고 나면 거기 앉아서 이제 손톱 뜯고 앉아 있는 거죠. 애들이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심부름 시킨 거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혼자 이제 서글픈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도 거기 이렇게 반찬도 받고 먹는 것도 봤는데 나는 밥을 못 먹었는데 내가 내려가서 밥을 아직 먹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뭐 내려와서 오면 싹 치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어보죠.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먹었냐 물어보는데 내가 안 먹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안 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면 그냥 얘기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잘라 그러면 배는 말을 하잖아요. 배가 꼬룩꼬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배를 움켜쥐면서 진짜 그 어릴 때 배고픈 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네, 그리고 자꾸 밥 생각이 나고 그렇게 막 뭐가 떠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그러니까 밥을 못 뜯어 먹는다는 게 되게 나 나가서 훔쳐 먹겠다. 도둑이야 밥마다 우리 밥 쓰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로 배웠어요. 내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눈치껏 줄 수 있는 눈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일을 참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때도 사실 눈치가 없었으면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었는데 여기 앉아서 먹을 만도 한데 그때부터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먹을 줄 네 하고 그냥 앉아버린. 그리고 그쪽이 힘들까 봐를 먼저 또 그 나이에도 생각을 하고 민망하지 않을까를 배려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좀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빠르면.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그 경험들이 아, 지금 나는 너무 눈치가 빠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 뭐 눈치가 이렇게 내가 좀 확 깨거나 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나요? 그냥 먹을 거는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어디선가 냄새가 들려서 이걸 감춰놨던지 저기 먹을 게 누가 가지고 있는지 냄새가 네, 냄새를 맡고 맞아 형제 많으면 공무적인 후약으로 제가 분명히 뭐를 가져올 것 같고 네. 제가 뭐를 그런 거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아 엄마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눈치를 챙겨요. 어떡해. 우리 아빠가 화를 냈어. 아유 정말 그러면 아, 음식 피해야 되잖아. 우리 엄마 때려라.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때릴 능력이 없었는데 때려라. 아빠 때려봐라. 때려봐라. 그러니까 아우 그냥 한대 툭 때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엄마는 또 울어요. 어. 아 때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피해야 될 거야. 어. 엄마가 저는 어렸을 때 이 전 눈치가 태생적으로 뭐 저희 어머님 닮아서 빠른데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을 눈치가 빠른 것 때문에. 기가 막히게 용돈은 아주 그냥 제때제때 뽑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고 할머니는 불교예요. 한 집에 사는데. 아, 그러면 수 없어. 그러면 아, 종교 분쟁을 만들어.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늘 대립이잖아. 그건 당신들끼리의 문제인 거고 나는 그 안에서 실익을 챙기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야.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할머니한테 돈을 뜯어내려면 가서 할머니가 싫어하는 숫자들. 뭐 할머니가 싫어하는 상징들, 뭐지? 뭐 십자가, 십계명, 이 십자 들어가는 것들을 할머니 앞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아 할머니 저 좀 아 저 번뇌 고민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번뇌가 그럼 할머니가 싹 이렇게 쳐다봐. 와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할머니 저 영화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게 18,000원만 주세요.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대야 돼. 아, 할머니 내가 닮았으님 닮았어. 얼굴에 애들이 이렇게 날 닮았으님 닮았다고 놀리지 이러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돈 털 때는 우리 어머니 또 이게 빠르니까 어머니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 이러면 또 안 주지. 아유 돈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할 때는 이렇게 흥얼거려야 돼. 찬송 같은 거를 엄마가 설거지하면서도 이렇게 들어. 때나 아 엄마 나는 요즘 굉장히 은혜롭게 살아. 막 이러면은 또 이쪽에서 이쪽 종교에서 좋아하는 은혜. 은혜. 감사 이런 거. 이쪽에서 자비 번뇌 이런 거 해가지고 양쪽에서 나쁜 놈 쭉쭉 불교 기독 불교 할머니 기독교 엄마한테서 쭉쭉 뽑아쓰는 거야. 야, 지금 눈치가 빠르면 얘 눈치가 목사님의 악삭 빠르다. 모습을 보세요 지금. 나는 진짜 나 외교부에 취직만 시켜주면 나 한주민 문제 풀 수 있어.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눈치가 빨라야 성공을 해요. 지금 상사의 기분이 어떤지 후배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보면 제가 아는 여자 그 간부가 자기 후배가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제 여자들도 직장에서 술 많이 먹잖아요. 그래갖고 막 술이 너무 이만 해서 아침에 약간 거북해서 휴게실 쉬고 있는데 뭐 더 높은 분이 전화 와서 지금 그 뭐 유인경 어디 갔어 이렇게 그러면 눈치 없는 애들 어제 너무 술을 취하셔서 지금 휴게실에서 뻗어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아 누가 거래처에서 오셔서 잠깐 어디 커피숍에 갔습니다 전화 급한 일이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몇 번의 순간 너무너무 이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살다 보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살기 좀 편하더라고요. 어때요? 나 지금 솔직히 얘기 좀 해줘. 나 얘기 좀 해줘. 나 너무 궁금해요. 나 정말 내가 눈치 없는 걸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나 눈치 없는 걸 나 처음 들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예. 나 아까 한 예로 사이판에 예.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쇼핑 가고 우리 동치미 할 때 예. 박송 씨랑 저랑 맞죠, 마사지를 맞죠. 받으러 갔는데 네, 맞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4-5만 원 됐는데 그럼요, 제가 친구니까. 돈이 없었어요. 예. 그럼 나 같으면 동치미 또 MC고 외국에서 또 마사지 맞는 거 난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죠. 끝까지 잘 것만 내가 아니야 돈은 내줬어요. 근데 호텔 와서
아까 혜련아 돈 낸 거 좀 줄래? 그래서 내가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요.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번 돈이 자기 건 소중하지만 그런 데까지 와서는 나는 지금 눈치가 있으면 정말 출출해서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한 걸 기억도 안 나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러니까 얘를 내줘야 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빌려줘 그래서 빌려주고 받은 거예요? 나는 빌려달라는 게 나는 솔직히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내달라 그런 거야? 그럼 수영아 네가 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얘기라니 그거를 나 저런 경우에 조혜련 씨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요 내달라 사람한테 내달라고 했었어. 야, 제가 여보세요? 양해지가 없어요. 아니 저도 내줘요. 나 그렇게 짠돌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성민 오빠는 이런 데부터 나는 마사지 갈라다가 성민 오빠 쇼핑 가길래 절로 따라갔잖아. 그래서 오빠 마사지 하나도 사줬어. 절로 막 질질 세는 데부터 해야지. 네. 나이가 들면 사실 네.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복을 입고 이제 울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앉아 있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니가 지나가시다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제 등을 싹 때리면서 아유 녹화 나왔어. 어머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눈 쳤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장례식장. 아유 이게 왜 그러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아니 표정이 그 눈치 채신 거예요. 그치. 근데 하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왜? 어떻게? 고집도 세. 내가 내 입으로 저기 시어머니가 돌아가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그때 아유 애썼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냥 미안한 거지.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그러신데 이미 너무 멀리 그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충격이 오래가서. 제가 순간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순간 슬펐어요. 있어요, 내가 있어요. 바깥에서 상복을 입고 있어도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냥 내가 지금 코미디언으로 어디 녹화 나온 것처럼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분 되게 미안해하는 건 알았지만 너무 멀리 가셨던 기억. 맞아요. 네. 그런 기회가 있어요. 직업적인 네. 기회가. 네. 네. 보통 네. 센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 불안도나 긴장도라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감시하는 시스템의 차이거든요. 그게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건데 보통 센 분들이 눈치가 빠르다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눈치의 차이는 아까 얘기한 적절함과 적당함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은 무섭다, 그 말이. 말하는 거 같아,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누구를 괴롭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남들 귀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남들은 눈치 못 채는 묘한 분위기를 눈치를 채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타입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아마 눈치가 대부분 빠른데 제일 눈치 빠르고 예민한 게 저 둘이거든요. 네. 와, 안선영 최은경? 아, 진짜? 그거 봐! 최은경 씨가 이렇게 막 밝고 해맑아 보이지만 저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에 엄청난 불안도와 긴장도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맞지. 아니, 맞아요. 저 그래서 네. 티를 어머 그래서 답답했구나, 나를.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요. 오, 어떡하냐. 다만, 저 둘의 특징은 눈치가 있으면서 배려심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아, 또 하나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 누굴 괴롭히냐면 자기는 정말 편해요. 네. 외부 자극도 별로 없고 네. 남들이 뭐 어떻게 쳐다보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해요. 이쪽만 쳐다보고 너무 이쪽만 쳐다보나? 근데 어쨌건 자기는 자기는 네.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자기는 편한데 주변 사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니 형 누나 보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 네. 저, 형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박수홍 씨를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근데 어쨌든 근데 눈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네. 그런 거다라는 네. 얘기를 네.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하죠? 예. 큰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분위기 조금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디 회식 갔는데 야 오늘 뭐 먹을까? 그냥 우린 짜장면 먹자. 근데 짜장면 뭐 짬뽕 짜장면 하는데 혼자
저기 뭐 팔보채 뭐 이런 이게 눈치 없는 거거든요. 최고죠. 그래도 먹는 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럼. 먹긴 하는데 이런 함께하는 느낌만 좀 잘 가져가면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너무 경우라서 문제.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